안녕하세요. 국립문화재연구원 보건기술연구실 전통재료팀 김명남 연구원입니다. 전통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. 한지는 전통한지와 개량한지가 있고 문화재 보수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통한지를 쓰게 되죠. 전통한지 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연구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희 전통재료 연구팀에서 이번에 특허 등록을 받게 된 것은 한지의 내절 강도 측정 방법입니다. 내절 강도라고 해서 찢어지는 그 측정값을 보는 건데요. 찔겨가지고 쉽게 안 찢어집니다. 안 끊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샘플이 60분 동안 계속 해도 안 찢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근데 지금 이 특허를 이용해서 60분 걸리던 그 소요 시간을 한 25분 정도로 거의 40% 수준으로 이렇게 단축하는 그런 특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중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뭔가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단축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측정값도 범위 안에 들게 하고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시편폭을 한번 5mm씩 줄여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됐습니다. 어려운 발상의 전환까지는 아니었지만 발상의 전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오랫동안 한지를 쭉 해온 연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눈에 보였던 것도 같습니다. 일단은 기존 선생님들은 늘 루틴대로 정해진 기준대로 준수하려는 게 보통 연구자의 입장이죠. 그러다 보니까 기대 반 그리고 또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두 가지가 반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결국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좀 동의를 얻어낸 거지 처음에는 좀 진짜 발상의 전환처럼 무모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관련돼서 유사기관에 이런 물리적 항목을 하는 분하고도 통화를 해봤었는데요. 시편폭을 줄이면 안 될 거라고 들었던 그런 조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열악한 공방에서 겨울 시즌에 한지를 제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하고 단계별로 굉장히 주재료 부재료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사하거나 개량화하면 그 내용이 피드백돼서 약간 한지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호감이랄까 그런 게 많이 싹탔던 것 같습니다. 그 종이 재단하는 그 업체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적은 폭의 미리수 그런 시험체를 거기서 잘랐던 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습니다. 아마 그 사장님은 뭐 한지 샘플들을 뭐 가져와서 몇천 장짜리 이렇게 자르고 가공하시는 분인데 한지 뭐 일정 크기 얼마 안 되는 걸 가져와서 뭐 LD 방향, CD 방향으로 이렇게 폭에서 할 테니 5mm씩 잘라 주십시오, 10mm씩 잘라 주십시오, 뭐 15mm씩 자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게 많이 생소해 하시더라고요. 이 특허 등록에 대한 보상을 우리 담당 학예사 선생님이 청구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곧 입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 부서 식구들 좀 입 좀 의미에서 입을 좀 축여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니까 아웃도어 관련된 제품을 사겠습니다. 일단은 한지의 내절 측정 방법이 먼저 국내에서는 KS 규격화 그리고 새로 이렇게 제정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내절도 측정 방법에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이게 사용되고 이 기준이 시험 방법이 이용된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. 그래 그 개선시험법 내가 기여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. 전통한지에 대해서 문화재의 보수복원용으로 활용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
전통 한지의 그 우수성이라든지 그리고 내구성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확대되고 주목받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유럽에서도 이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무형 문화유산으로서도 이것이 확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복원을 뛰어넘어서 한지를 계속해서 현대 재료에서도 사용한다고 쳤을 때 한지 자체에 대한 기초 연구 그리고 품질 연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한지의 내절 강도 측정 방법이 진일보하는 그 시점으로서의 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밑거름이 돼서 개선된 이런 기술이나 측정 방법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